최근에 다섯 대의 까만색 스타리아를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사이즈가 똑같아요. 내부에 있는 내용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오는 스타리아 영상 보면 내부 사이즈는 그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탠다드가 됐기 때문에 그 최근에 올라오는 그 영상들 보시면 되고, 이 차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침상 있죠? 침상은 무조건 넓어야 돼요. 침상 사이즈가 160cm에 124cm가 됩니다. 앞쪽은 146cm가 나와요. 1인당 60cm 이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캠핑카 침상에서는 침상은 무조건 넓어야 돼요. 이 침상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을 확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죠. 2분이서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의 침상이 나온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벽장이 저희가 만들어도 벽장 스타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스타일이 창문을 안 가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이 스타일로 제작을 해드렸고, 이건 창문 전체가 다 개방이 됩니다. 내부에서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죠. 이게 창문을 안 가리고 쓰는 그런 스타일의 벽장을 제작을 해드렸어요. 저도 초반에는 창문을 안 가렸다가 지금은 창문을 가리는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이유가 좀 있어요. 이유가 저는 모니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모니터를 둘수 있는 장소가 창문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에다가 모니터를 하나 가렸고, 한쪽 창문을 개방했었는데, 이게 막상 캠핑을 자주 나가니까 창문 막는 것도 일이에요. 매번 차박할 때마다 이 전체 커튼을 다 치는 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커튼을 뒤에 거하고 양쪽 문하고 이쪽 요거 네 개만 개방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저쪽까지 들어가서 커튼을 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뒤에 거는 다 막아버리고, 여기에 앉아 있으면 뒤에 거 막아도 창문으로 보이는 뒷창문이 워낙 크니까 개방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또한 지금 창문을 가렸는데, 요 손님 같은 경우는 창문을 개방하는 걸 원하셔서 이렇게 해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에어컨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현대차의 순정 에어컨을 쓰는 방법과 그리고 별도의 공조기를 다는 타입인데, 창문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조기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공조기를 써야 돼요. 이제 자동차에 있는 공조기를 쓰게 되면 이 캠핑카는 2열에 있는 바람 부분이 나오질 않아요. 여기에서 에어컨 바람이 이쪽에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저희 에어컨을 동시에 켜고선 주행을 하게 되면 2열에 있는 바람이 나옵니다. 공조기를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조기는 저희 거하고 연결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뒤쪽은 저희 거 에어컨을 이용하는 거고요. 1열 쪽만 현대차의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창문을 가리지 않고 이 스타일을 원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에어컨 선택을 어쩔 수 없이 1열을 막는 스타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짐 수납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짐 수납은 먼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오고요. 쭉 나와서 길게 나오죠. 그럼 이 밑에가 다 수납이에요. 수납입니다. 자, 이 위에다가 매트를 거의 깔고 다니시거든요. 저희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거 매트랑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 거 곡선 라인에 맞춰서 딱 제작을 했고요. 내구성이 좋은 누빔천을 이용해서 접어지거나 그러지 않는 누빔천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스펀지는 재생 스펀지가 아니라 탄력이 좋은 고탄성 스펀지를 5cm짜리를 적용을 했어요. 앞에 확장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확장하는 부분 때문에 이만큼을 적게 해놨어요. 전체적으로 라인에 맞춰서 제작이 됐다라는 게이 제품의 장점입니다. 하다못해 이 뒤쪽에 확장되는 부분, 요런 것까지도 다 따서 제작을 했어요. 벨크로 힘만으로도 한 세트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곡선 라인에 딱 맞고 벨크로로 잡아주니까 여기에 허리가 등이 베기거나 이러지를 않을 겁니다. 이불을 갖고 다니는 거나 매트를 갖고 다니는 거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매트를 깔아놓습니다, 저는. 어차피 그 매트를 갖고 다니는 거랑 부피가 비슷하니까 그냥 깔아두면, 어차피 쓸 거를 깔아두니까 행사 매트가 거기 깔려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짐을 빼려고 그러면 매트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에 있는 짐을 뺄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만들어 드렸던 거예요. 이 구조의 사이즈가, 이 구조가
64cm에 62cm 길이가 25cm 정도가 돼요. 이 정도 짐이면 제가 240kg 넣을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쌀 20kg짜리 포대 12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20kg 쌀을 12개를 넣고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240kg 써요. 뭐 그렇게까지 과하게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자기 때 충격이 가야죠. 사용하고 화석방 지통을 넣습니다. 그때의 하중이 최소한 3배가 걸려요. 최소한 3배가 걸려요. 그래서 최소한 3배를 던지려고 하면 최소 3배를 걸리려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240kg 써야 됩니다. 이게 쓰는 업체들 거는 다 110kg 쓰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썼던 거 저도 110kg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손님들이 이 안에다가 뭐 연장들 같은 걸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드릴 막 이런 거 후바 이런 것들 이 안에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110kg를 거기 그걸 넣고 110kg을 다니니까 내일이 파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240kg 다 바꾼다고 하면 그런 내일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손님도 스트레스가 없고 저희도 스트레스가 없고 그것 때문에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240kg로 업그레이드 할 거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40kg 원짜리를 꾸준히 써주고 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쓰는 웬만한 짐 금형 이런 거 빼놓고 금형 같은 거 두고 다니실 건 아니잖아요. 웬만한 짐 뭔가 합니다. 인출된 구조 때문에 문제세계의 생기 거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 레일이 되게 두꺼워요. 실제로 보시면 화면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레일의 두께를 보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비싼 리버 있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그렇고요. 필수구조. 핸드시프 전체 다 빠지는 거. 다 빠져서 안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여기다가 실 수 있는 구간이 된다는 건데 이게 오마이 캠프 제품의 장점이 자전거를 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제가 보여드려야 되나? 자,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쭉 들어가요. 가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로 끝까지 쓰자. 그냥 사무용으로도 쓰고 자가용으로도 쓰고 통기용으로도 쓰고 내가 웬만한 짐 갖고 다닐 때 내가 짐을 못 실어서 아쉬울 거 없다. 내 차에 다 싣고 다닌다. 현실적인 실용적인 거에 대해서는 오마이캠프 이 침상 구조가 끝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수납에 대해서는 뭐 뭐를 못 싣겠습니까? 이 정도의 수납 능력이 뭐 가을철에 뭐 배추 싸준 그런 거는 아유 괜찮다고 막 거부하지 마세요. 이제는 다 받아오셔요. 공간 충분합니다. 여러분 캠핑 갖고 와서 거기 앞마당에서 잘 때 친척들 많이 모였는 데에서 막 그냥 부득절이고 자지 마시고 그냥 차 안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그리고 거기 시골에서 농산물 같은 거 주면 다 받아오셔요. 공간 충분합니다. 오마이캠프가 만든 제품들 그런 것들 다 갖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농가비가 더 많이 드네 이런 게 없습니다. 농가비가 더 많이 안 들어요. 내가 갖고 간 차에 갖고 오니까 어떻게 SUV 트렁크에 비교가 안 되죠. 굉장히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다. 그렇게 큰 짐들까지 다 실을 수 있다. 그러다가 지금 여기 숨어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도 짐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차 내부가 정말 심플하게 만들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정말 차가 정말 심플하게 제작을 했어요. 더 이상 군더더기 없게 정말 다른 분들이 보면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